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마음이 상쾌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책인 것을 믿으며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 편에서 믿고 또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의심을 쫓아내는 투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일반적인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 자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담는 받침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받침대를 마련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심으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병을 치료받을 것이라는 마음의 소원과 인간편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네 친구들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 놓았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들 것을 달아내리는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인간편에서 보여드린 믿음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침대로 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받침대가 바로 인간편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며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형님이 폐병이 심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 받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병을 고치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자 주님께서 그 인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내 병이 나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후 그의 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죄가 청산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믿음의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얹어 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것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이지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고 내 사람 친구의 믿음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믿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기간 중풍으로 마비되었던 그의 몸에 생기가 돌고 혈맥이 통함으로 들것에서 일어나 심상을 걸머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체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십일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으려고 애쓴 것은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로 하여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마음속에 일시의 변화가 일어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과 땅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절대로 인간적인 믿음으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씨앗을 행동으로 심고 하나님의 믿음이 성령으로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건질기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그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만 우리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여서 기적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